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훈입니다. 여기는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한라산을 바라보고 있는 전경입니다. 한라산에는 지금 눈이 내려서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정상 쪽에. 오늘 12월 31일인데 그래 춥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여기 밀감 농장에서는 수확이 끝나고 나무가 지금 현재 겨울을 맞이해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닥에 밀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따서 품질을 저하라고 버린 밀감들인데 거의 대다수는 이놈들이 그 밀감이 크다, 껍질이 멀렁멀렁하다, 붓겄다고 이렇게 버리는 밀감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말은 제주 지역에서 재배되는 밀감이 비료의 기준값이 잘못됐다. 그래 보면 수분 31.1%에 이시가 0.15, 영상 7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 7도.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나무가 수세가 약해서 누리끼리하게 황색을 띠고 있는 똥색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데 이렇게 되면 나무가 가지가 일부분이 이렇게 고사되기도 합니다. 고사된다, 말라 죽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수세가 떨어져서 해그리도 하고 겨울에 잎이 이제 이렇게 마른다는 거죠. 말라버린다. 그런데 이렇게 그 수확 이후에 밀감 나무는 체내 저장 양분을 확보시켜주는 게 제일 급선무다,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물 500에 골드 칼라 1리떼 설탕 5kg가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밀감 재배 단지를 계속 돌면서 보면 이렇게 거의 대다수의 농장에서는 비료를 적게 줘서 생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죽은 자리는 유목을 심어서 새로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세가 안정적이고 잘 자라려면 자기가 먹어야 될 적정량의 비료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비료량이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가 제주 지역에 전반적으로 보면 인산은 부족하지 않는데 질소가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 가원에서는 거의 다 청태가 많이 끼입니다. 여기도 보면 푸른 빛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바닥에 청태가 낀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밀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도 수확은 끝났으나 나무가 누리팅팅하다 그래야 되나? 잎이 생기가 없다. 요 나무는 보면 해그리를 했기 때문에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실비량과 우리가 그 겨울에 체내 저장 양분을 회복한다면 매년은 다 수확, 고품질을 수확할 수 있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고, 우리 제주 지역에도 농업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밀감 밭에서 현장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